안녕하세요. 덧놓고 함께하는 정재성 코치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술은 스매싱입니다. 시속 300km를 가진 배드민턴의 꽃 스매싱. 스매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입니다. 그리고 어깨, 손목, 허리로 이어지는 스윙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가장 강한 스매싱을 내리칠 수 있습니다. 스매싱을 할 때는 호흡을 멈추고 셔틀콕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. 호흡을 하면서 스매싱을 할 경우 자세가 무너져서 원하는 위치에 셔틀콕을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매싱을 할 때는 원하는 코스를 미리 본 후 호흡을 멈추고 자신있게 내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무게 85g에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한 이 라켓은 날카롭게 강한 스매싱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합니다. 지속적으로 스쿼시 라켓으로 워밍업을 하면서 하신다고 하면 스매싱을 좀 더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. 맞았을 때 임팩트인데 3박자, 손목, 어깨, 허리 3박자가 가장 잘 맞을 때는 300km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.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때렸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. 위치 선정을 먼저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약했던 스매싱도 정말 1, 2km 정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스매싱을 때리실 수 있습니다.